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잉태 탄생의 이야기는 네 복음서 가운데에 오직 두 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누가복음은 마리아 중심으로, 또 마태복음은 요셉 남편이죠, 마리아 남편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을 수태고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태고지라는 것은 뭐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미래에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자 이것을 알린다 해서 수태고지. 그러니까 수는 받을 수, 태는 잉태할 때 태자고요, 고지는 이제 뭐 고지서가 왔다, 뭐 고지서가 날라왔다 그러지, 알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차 미래에 태어날 아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난다, 자 그런 뜻이 수태고지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은 수태고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슨 말을 합니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때 어떤 모습입니까? 네? 아직 남편이 된 사람은 아니고, 예, 그냥 정혼만 했어요. 약혼식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잉태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직 관계를 갖는 그러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잉태합니까? 자, 그런 말을 이 천사에게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천사가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그랬더니요,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낳는 아기는 이 인간의 어떠한 그 뭡니까? 그 법칙이 아니라 성령의 법칙, 성령께서 잉태케 하시고, 또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자,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마리아 너에게 입혀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된다. 자, 그때에 천사가요, 자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그래도 마리아가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자 마리아의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 있어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든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또 아이를 낳게 하지 않느냐, 그 아이가 임신한 상태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누구를 말합니까? 세례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좀 앞서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라는 그 나이 많은 여인도 아이를 뵈지 않았느냐? 그것도 하나님께서도 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그때에 이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마리아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자,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는요, 물론 뭐 약혼자도 있고
자기 부모도 있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을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면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때가 언제인가? 자, 그것은요 바로 마리아가 지금 이 말씀의 뭡니까? 고백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마리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순간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의 고백 그 순간이 바로 마리아가 지금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자는 예수님의 잉태의 순간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고 그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해요. 그렇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내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사함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렇듯이 말씀이 임해서 말씀대로 지금 그걸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그 잉태의 순간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 이제 본문에 보시면요. 예,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은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있다 그랬어요.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살아서 활력 있게 우리 가운데 함께한대요. 활력이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냐면 말하면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효력. 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나에게 어떻게 해요? 효력이 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9절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의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능히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왜 그렇다고요? 그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어요. 말씀과 믿음을 서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연결하지 못하는 결부시켜서 이것이 뭡니까? 하나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11절 4장으로 오셔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근데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말씀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순종이 있어야 된다. 순종.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삶이 따를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과 순종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자, 옛날에는 그랬어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뭐 무슨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죽은 믿음. 그래서 이 사도 야고보는 특별히 이 순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큰 중점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두 개가 하나가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뭔가가 어떻게 해요? 온전치 못해요. 또 순종만 하면 안 돼요. 뭐 순종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 세상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살아가지고 우리가 정말 온전한 구원이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구원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순종을 떼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야고보서는 뭐 성경 안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야고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이 성경 안에 기록되도록 그렇게 기록된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야, 그래서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구원, 예, 또 순종하는 믿음, 자, 또 우리가 뭡니까? 살아있는 순종. 자,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자,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셔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게 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우리 거듭난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이 여기에는 우리 육신을 풀로 비유를 한 거예요. 풀로.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젊음,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이 지식, 뭐 모든 것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다 풀의 꽃과 같이. 그렇죠? 그저 잠시 있다가 말라 비틀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원히 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말씀으로 생활을 할 때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하루하루 성경 통독표 그렇죠? 그걸 나눠주면서 여러분 읽도록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일주일 내내 성경 한 구절 들어보지 않다가 그냥 교회 나와서 설교 들을 때 성경을 잠깐 보는 거. 자,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서 새신자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요, 이 성경 공부에 뭐 처음에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기도, 뭐 전도, 뭐 교제, 자 그렇게 해서 한 5주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자 그때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성경. 근데 자 성경의 손가락 5개를 비유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잡을 때 그 두 손가락만 가지고 잡았다. 여러분이 제 성경을 이렇게 뺏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쉽게 뺏을 수가 있어요. 세 손가락. 그래도 뺏을 수 있어요. 다섯 손가락을 다 짚고 꽉 잡고 있으면 아마 웬만한 우리 이 여성분들은 뺏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이 손가락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애기 손가락은 뭐예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여러분이 성경,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자, 듣는 게 우선 제일 처음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읽어야 돼요. 네, 스스로 찾아서 읽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단계가 올라가면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연구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무슨 뭐 무슨 학사라 뭐 박사처럼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뭐 다른 것도 또 찾아보고 아 저 구약도 한번 찾아보고 뭐 그러면서 더 알아보려고 하고 자 그러면서 조금 더 깊게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 다음에는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암송. 아 이거 참 좋은 말씀이다. 내 삶에 큰 힘이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상생활에 어려울 때 그 말씀이 툭 튀어나오거나 또 기도하실 때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아, 기도가 얼마나 힘찬지 알 수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묵상이라는 게 묵상. 묵상은 뭐예요? 묵상은 보통 대세김질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김질이 뭡니까? 뭐 인간은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짐승들은 대세김질하는 짐승들이 있어요. 소 그렇죠. 양 뭐 이면 소는 위가 네 개예요. 네 개. 그래서 아침에 이제 풀을 뜯어 먹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뱃속에다가 잔뜩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또 그 위, 첫 번째 위에서 그걸 꺼내요. 두 번째 위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또 씹어 먹는 거예요. 그걸 꺼내가지고 또 입에서 대세김질을 하다가 또 이제 뭐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또 그걸 대세김질 하고. 그래서 네 번 이렇게 대세김질을 하는 것이 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야, 어떻게 저렇게 이 소를 이게 날마다 그 소를 관찰을 하면서 야 정확한 시간에 그렇게 이 그런 그 대세김질을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회개를 하면서 저 소도 저렇게 그 정확한 시간에 먹이를 먹으려고 그렇게 대세김질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그렇게 내가 먹질 못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소를 보고 회개했다는 그러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읽고 그 다음에 점심 때도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 또 저녁 때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 종일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는 그렇지만 내년에는 꼭 여러분께서 성경 통독을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그 말씀이 어떻게 되세요? 자,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자, 여기 보니까요. 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뭐가 그렇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날선 양날의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혼과 영, 관절 골수, 그렇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된다. 자, 이것은요, 우리의 영혼뿐이 아니라 관절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인간의 전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치료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혼과 영은 영혼에 대한 것. 관절 골수는 우리의 육신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 모든 몸 전체를 어떻게 해요? 다 치료하시고 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생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말씀. 자, 여러분 의사들이요 수술을 할 때 어떻습니까? 네, 아주 날카로운 그런 칼로 몸을 찢어가지고 그렇죠. 뭐 피부도 찢고 근육도 찢고 심지어 뼈까지도 그냥 뭐 그렇게 긁어내면서요 자 그런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양날의 이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더 말씀은 인간 의사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 자 오늘날 의학이 발달된 이거 어떻습니까? 아 이제는 뭐 그냥 그 몸속에 숨겨져 있는 아주 그러한
파편 조각 조그만한 그것까지도 다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걸 다 우리가 이 뭐요 암병을 다 그냥 이 치료도 못하지만 그 발견하기도 아직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그냥 숨어 있는 몸 구석 뒤에 박혀 있는 그러한 암소 뭐야 조그만한 그런 조각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도려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거 무슨 뭐 세상 방법 의사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치료해 주세요. 말씀으로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세요. 말씀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평강의 삶을 사는 그러한 자가 되게.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분명코 어떻게 해요? 자, 그땐 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때 내가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오직 복음,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뭐예요? 단 한 가지, 그것이 그러한 이 능력이 된다. 자, 잔 웨슬리가요, 여러분, 그 꿈을 꿨는데요. 천국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잔 웨슬리는 뭐예요? 아, 감리교 창시자 아닙니까? 아, 그리 궁금한 점이 뭐냐? 아, 천사님, 우리 여기 천국에 감리교인들이 얼마나 몇 명이나 있습니까? 천사가 일절 그냥 다른 이게 뭐예요? 그냥 한마디로요, 없습니다. 어, 그래서 궁금하니까 그럼 장로교인은 얼마나 있습니까? 또 그냥 뭐 생각도 그렇지 결을도 없이 그냥 없습니다. 아이 그렇다면 이 천국에 이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자, 그때 뭡니까? 천국은 장로교 무슨 뭐 감리교 뭐 순복음교 침례교 자 이런 교파로 이게 구원의 이 확신을 가지고 천국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만이 어떻게 해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 뭐예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이 나를 구원해 주신대. 여러분 우리 찬송 부르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가 공로 뭐죠? 내 무슨 뭐 어떠한 내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복음만이 예수의 말씀 예수의 보혈만이 어떻게 해요? 천국 백성이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13절에 보시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여기 그 앞에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 전 구절과 연결을 시켜서 예. 자, 그 앞에 다 나타난다. 말씀 앞에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자, 여기 보면 결산을 받으실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앞에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을 어떻게 같이 동일하게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다 이렇게 구절을 하시고 예, 거기다 표를 이렇게 이 줄로 표시를 돼. 자,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1장 1절로 봅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말씀이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뭐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말씀으로 행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해와 달이 있으라, 밤낮이 그렇게 정해져라.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창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의 모든 구절들이 다 믿게 될 때에, 그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여러분 어떻게 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십니까? 네? 자, 뭐 우주 만물 창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병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다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그러시죠. 네, 또 14절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말씀이 또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렇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 높으신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러한 이 뭡니까?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또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됐다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성육신을 하셨어요. 로고스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 땅에 하나님으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 또 2021년 또 우리가 맞이할 그러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요.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탄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 자리에 모여서 그 예수님, 나를 위해 그 뭐예요? 그 영원한 그 저주 죽음에서부터, 그렇죠? 나를 구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참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탄생의 계절에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께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축복된 시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 또 말씀 자체가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신 축복에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이 탄생의 계절에 꼭 기억하시고요. 날마다 날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삶이 또 어떨 때는 그냥 무거운 짐지고 혹해롭고 또 그 고통의 나날을 보낸다 할지라도요, 말씀으로 늘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